함수 fx는 이거 다함수죠, 그죠? 다함수고 닫힌 구가 1, 3에서 그 연속이겠죠, 그죠? 그리고 개구가 1,3에서 미분 가능. 그다음에 또 있잖아요. F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K 하고, 그다음에 F3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9 플러스 3K. 자, 이두 값이 같아야 되잖아요, 그죠?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K는 9 플러스 3K가 돼야 되고, 자,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은 마이너스 2K는 10이 되죠, 그죠? K는 마이너스 5가 딱 됩니다, 그죠? 도대체. 자, 이두 값이 같아야 되잖아요, 그죠? 마이너스 1 플러스 K는 마이너스 9 플러스 3K. 자, 이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K가 되고, 자, 1 오면은 마이너스 8. 그럼 K는 일단은 4가 됩니다, 그죠? 자, 상수식의 값이란 말은 f'x를 한 다음에, 자, 요거는 지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잖아요, 그죠?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인데, f'c를 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4는 0이 되는 것이 존재한다는 뜻이잖아요, 그죠? 적어도 하나. 그래서 c는 2가 되고, 자, 요거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죠, 그죠? 지금 1보다 크고, 그죠? c가 3보다 적어야 되니까. 그래서 답은 C는 2가 되겠습니다.